성도들에게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149편, 다음 주에 150편을 하면 시편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다섯 편, 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제2 할렐루 시편, 할렐루야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들의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의 설교, 46편, 47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시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148편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천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라고 호소하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49편은 뭐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자고 선포를 했지만 그럼 정작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상에는요, 또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교회가 물어봐도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를 알아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면 먼저 그 교회가 어떤 크기인지를 보죠. 그 건물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그게 사람의 관심이죠. 사실 솔직히 그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들이 얼마큼 거룩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관심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 우리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성도가 영어로 saint인데 한자로 보면 어떤 거냐면 거룩할 성자에 걸어갈 도자입니다. 걸을 도자. 그러니까 거룩함을 걸어가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즉 거룩함을 따르는 자, 이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여기서 세인트라고 하니까 성자, 성인 이렇게 해서 몇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이 시편에서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 시편이 여러 번 이렇게 성도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모임, 즉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고 시편의 제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공동체로서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나온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흔히들 교회에서 이제 아무런 직책이 없는 분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도가 모든 성도, 그러니까 성도란 것은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도인데 어느 교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한테 실수로 아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성도 아니에요. 저 집사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불렀다는 것을 언짢게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김경호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가 남기신 유언 같은 게 있어요. 본인의 묘비에다가는 꼭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김동호 성도 여기서 주님 품에 잠들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써달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기본, 제일 기본적인 것은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체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집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장로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로서 전형적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 목사도 하기도 하고 집사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성도예요. 우리 시편에서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찾아봤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시편에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요. 영광 중에 찬양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 우리 사도가 오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찬송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신성에 들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 불렀던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큼 더 중요한 인생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세상에 들든지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일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지는 그 모든 마음의 목적은요, 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를 이것으로 들 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의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구원을 가진, 칼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벌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나무로 결박하고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바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6절도 불구하죠.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 있으나 또한 그들의 손에는 칼을 가진 자들은 그 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결박하고 벌하고 보수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쓰임받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이 타락해져가요. 시대를 가면 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신 몇 가지 모든 사상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자본주의, 민족,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그 모든 사상들, 무신론적 세상의 생각들을 보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의 생각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칼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어떻게 죽이는 그런 새로운 도구의 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칼이고 은혜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로 공격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십자군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군이 처음 그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는요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현금에서 보냈어요. 왠지 가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추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만들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칼을 한 거예요. 진짜 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군을 위하여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극단주의적 종교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받았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칼이라고 해서 남들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가는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칼은요. 날카롭게, 정말 예리하게 갈아서 자신에게 비춰야 돼요. 자신에게 비춰야 돼요. 그 칼은 아니야마 자신의 불의한 부분을 도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칼은 아니야마 이 세상을 위하여 거룩한 자를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세상을 그 거룩함을 평등하도록 성취해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원칙과 이 삶의 원칙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자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다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와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수행을 지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주신 칼을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자기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인생을 살아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요 이 세상에 누리는 물질의 풍요나 만사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네, 절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영광을 주인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맛보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때로는 만사 형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숨의 풍요일 수도 있어요. 그런 풍요는 우리의 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한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교수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믿음을 하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시편의 이 할렐루야 시편 다시편은 처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시간한 후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는 존재예요.
당신이 그걸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베나 영유예가 이 크리베나에 있게 이 땅이 좀 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참여하는 일상이 되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있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좀 거룩하게 됩니까? 큰 성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불러하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든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성도라는 사람들로 알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반응하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망이며 영광이라는 것 특별한 것 이것입니다.